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산업, 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과제 가운데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그린 뉴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진흥화 추진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